문재인 똑같은 인간입니다. 대한민국이
외치고 싶어
넘어서 이 자리까지 달려왔습니다. 운정권 28개월입니다. 나라 살림은 48조 적자이고 빚은 700조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20년 만에 최고이고 경제성장은 마이너스, IMF 시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들으셨죠?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정신 빠진 치매환자 같은 소리입니까? 국민을 거짓으로 선동하면 안 됩니다. 세월호 때 어땠습니까? 정신 빠진 선장이 아이들을 우롱했습니다. 얘들아 괜찮아, 배는 기울어지는데 얘들아 괜찮아. 문재인 똑같은 인간입니다. 대한민국이 진보라는데 경제가 잘 괜찮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문재인은 각성하라! 정신 빠진 문정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지금 세금이 8천억이나 덜 거쳤다고 합니다. 나라 살림 어떻게 노래하는 겁니까? 누가 우리 아이들 양육수당 더 달라고 했습니까? 청년수당 더 달라고 했습니까? 왜 지방대로 돈 쓰고 난리입니까? 이런 것들은 잘나가는 복지정책, 세금이 기반이 돼 있는 선진국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이 하는 짓거리는 포퓰리즘, 청산을 위한 먹잇감일 뿐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건 이 정책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물개 박수를 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주변에 혹시 계시다면 말해주십시오. 독을 품은 사과라고 말해주십시오. 우리는 그 사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은 더 이상 나쁜 정책을 쓰지 못하도록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부 다 외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금 탈루, 병역 비리, 이재용 전일,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이런 사람은 고위공자 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축적 어떻습니까? 이낙연, 강경화, 윤해, 김부겸 어디 하나 제대로 된 인간이 있습니까? 내로남불 구역 지나는 문장부는 각성하라! 입으로만 공정, 윤리, 도덕 외치는 각자 정부 퇴진하라! 그 지금 최고봉은 주호복입니다.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인간 법무부 장관 합당합니까? 어디 가정개혁도 못하면서 검찰개혁을 합니까? 검찰개혁이 딱치고 가정개혁부터 진행하라! 사실 제가 오늘 강의를 10분 준비해왔는데 사회자님께서 3분에 끝내려 넘었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심정으로 이 지금 상황이 너무나 눈물이 납니다. 어찌하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됩니다. 다 아시죠? 지금 이 시대의 문제점은 그 악한 자들의 거친 함성이 아니라 우리 같은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입니다.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앞장서 주신 우리 대표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이 모두 한 마음으로 끝까지 싸워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자유민주주의 지켜냅시다. 그리고 조국은 성을 바꿔야 돼요. 매국으로. 예, 매국입니다. 나라 팔아먹는 매국어입니다. 구호에 지금 마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입닥치고 가장부터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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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은
검찰개혁 정립 없어도 됩니다. 조국은 개혁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구속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조국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한 병 나서 못 살겠다. 조국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대한민국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탄핵 전에 문재인 대표 방금 영상 나왔지만 국민이 퇴진을 원한다면 그것이 헌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 권력으로 명령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파면하라.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는 조국을 당장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범법자 조국을 당장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만약에 청와대와 문정부가 조국을 구속하지 않거나 계속 법무부 자리,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혀 오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정권을 발동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을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10월 3일 개천절, 하늘이 열리는 날, 대한민국의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승리할 것입니다. 처음엔 군인입니다. 군인은 거짓말하지
자유 대한민국은 그래서 한 명의 기적을 이루어내고 박정희 대통령은 약속대로 잘 사는 나라를 우리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송두리 채 망가뜨리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대한민국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밖에 이민 가신 분들에게 설득해서 다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라고 호소해 주십시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화가 납니다. 지금 조국이 누구입니까? 곧 구속될 피의자를 청문회에 앉히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뭘로 보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조국에 대해서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더 분개합니다. 우리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외국시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 여기서 그들에게 지지 않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드디어 알았습니다. 후안무치 조국은 사퇴하라. 지금 민주당과 유시민 그런 사람들이 조국을 반대하면 전부 악당이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60%가 그들에 의해서 악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우리도 영화 만듭시다. 그들이 잘하는 거 우리도 해봅시다. 영화 만듭시다. 제목은 대국민 사기극 시즌1 뭘까요? 조카인 캐슬 시즌2 뭘까요? 운동 캐슬 시즌3 뭘까요? 조국 펀드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많이 많이 만들어서 대한민국 전역에 뿌립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젊은 대학생들이 외쳤던 그 구호를 외쳐봅시다. 후안무치 조국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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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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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좌파 독재정권 투쟁에 가장 앞서서 가장 강력한 투쟁을 하고 계신 우리 전민경 최고위원님께 큰 합성입니다! 가정개혁도 못하면서 검찰개혁을 하니까 검찰개혁이 딱치고 가정개혁부터 지나가라.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왔습니다. 여당 야당도 모르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자녀의 엄마입니다. 오늘도 막둥이 1학년짜리를 우리 나이 초등학교 아이들을 다른 집에 잠깐 맡겨놓고 이 엄마가 얼마나 애통하면
아스팔트에서 외치고 싶어서 이 자리까지 달려왔습니다. 문정권 28개월입니다. 나라 살림은 48조 적자이고 빚은 700조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20년 만에 최고이고 경제성장은 마이너스, IMF 시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들으셨죠?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정신 빠진 치매 환자 같은 소리입니까? 국민을 거짓으로 선동하면 안 됩니다. 세월호 때 어땠습니까? 정신 빠진 선장이 아이들을 우롱했습니다. 얘들아 괜찮아. 배는 기울어지는데 얘들아 괜찮아. 문재인 똑같은 인간입니다. 대한민국이 침몰하는데 경제가 잘 괜찮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문재인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정신 빠진 문정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지금 세금이 8천억이나 덜 거쳤다고 합니다. 나라 살림 어떻게 노래하는 겁니까? 누가 우리 아이들 양육수당 더 달라고 했습니까? 청년수당 더 달라고 했습니까? 왜 지방대로 돈 쓰고 난리입니까? 이런 것들은 잘나가는 복지정책, 세금이 기반이 되어 있는 선진국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이 하는 짓거리는 퍼플리즘, 소산을 위한 먹잇감일 뿐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건 이 정책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물개 박수를 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주변에 혹시 계시다면 말해주십시오. 독을 품은 상하라고 말해주십시오. 우리는 그 상하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을 더 이상 나쁜 정책을 쓰지 못하도록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외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금 탈루, 병역비리, 위장정의,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이런 사람은 고위공자 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우는 죽정 어떻습니까? 이낙연, 강경화, 윤회, 김부겸, 어디 하나 제대로 된 인간이 있습니까? 내로남불 구역질하는 문정부는 각성하라. 입으로만 공정, 윤리, 도덕 외치는 각자 정부 퇴진하라. 그 중에 최고봉은 조국입니다.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인간 법무부 장관 합당합니까? 어디 가정개혁도 못하면서 검찰개혁을 합니까? 검찰개혁 입닥치고 가정개혁부터 지나가라. 사실 제가 오늘 강의를 10분 준비해 왔는데 사회자님께서 3분에 끝내려 넘었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됩니다. 다 아시죠? 지금 이 시대의 문제점은 그 악한 자들의 거친 함성이 아니라 우리 같은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입니다.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앞장서 주신 우리 대표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이 모두 한 마음으로 끝까지 싸워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자유민주주의 지켜냅시다. 그리고 조국은 성을 바꿔야 돼요. 매국으로. 예, 매국입니다.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입니다. 9월 지금 마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입닥치고 가정부터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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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하라.
계속 법무부 자리,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혀놓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국민정권을 발동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10월 3일 개천절, 하늘이 열리는 날, 대한민국의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승리할 것입니다. 조국이 구속되는 날이 법치주의가 바로 사는 날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끝까지 싸웁시다.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대한민국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리는 14명의 청춘들이 의사라는 꿈을 위해 몇 년간의 밤샘 준비를 마치고 미트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시험 당일 청춘을 바친 수험 준비를 비웃는 듯이 조국 후보자의 딸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교육비리 기사가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조국은 56억의 재산 신고를 했습니다. 정중한 기회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부르짖던 조국은 어떻게 자기 딸 조민이 장학금 수령을 하는 것을 그냥 방관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지만 여러 차례 거듭 확인되고 있는 건 조국의 거짓말뿐입니다. 기록이 남아있는 명명백백한 사실을 진실을 퇴치 혀를 삼아서 오도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정유라는 중조린 환경으로 돌아갔습니다. 정권이 다르다고 사람이 다르다고 다른 잣대와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12년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우리들은 개천에서 용났다 류의 일화를 좋아하지만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이 현재 조국 후보자에게 부메랑이 되었는데요. 공정사회를 위한 대학생 모임 학생들이 오늘 조국 후보자가 말했던 개천에서의 가재 가면을 쓰고 국회 정문과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왜 조국 후보자 본인은 정작 붕어, 개구리, 가재를 희생시키고 하천 밑바닥을 기는 남의 여의주를 빼앗아 자신의 딸만 용으로 만들려고 했느냐고 따졌습니다. 정말 뼈를 때리는 사이다 같은 발언이었습니다. 이렇게 현재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정부 여당 내 사람들은 항상 서민을 위한 척 달콤한 말을 내뱉지만 뒤에서는 우리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오직 지 자식들 특혜 주려고 온갖 용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조국 후보자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논란이 있었고 그 딸과 사위 또한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 검색만 하면 이 의혹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 고려대 등에서 조국 후보자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조국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과연 그때는 조국 후보자의 사퇴 요구로 끝날까요?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쩌면 청와대 방패라는 구호를 들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164명의 청춘들이 의사라는 꿈을 위해 몇 년간의 밤샘 준비를 마치고 미트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시험 당일 청춘을 바친 수험 준비를 비웃는 듯이 조국 후보자의 딸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교육비리 기사가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학점 1.13에 유급 2번. 조국 딸 조민은 가난한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도 4년 내내 받기 힘든 장학금을 3년 6학기 동안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조민은 부산대 의전원 진학을 위해 중퇴한 서울대 대학원에서도 장학금을 800만 원 넘게 받았습니다. 한 번도 받기 어려운 장학금을 조민은 너무나 손쉽게 받았습니다. 조국은 56억의 재산 신고를 했습니다. 공정한 기회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부르짖던 조국은 어떻게 자기 딸 조민이 장학금 수령을 하는 것을 그냥 방관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장학금이 절실히 필요했을 학생 한 명 한 명, 한 명의 절박함과 땀방울은 그렇게 지디겨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조국 딸 조민은 한영외고 2학년 시절 유수한 대학 교수들을 제치고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문의 수련생들이 목숨 건 채 깊은 밤을 새우고 피와 눈물을 흘러간 시간은 조국 딸 조민의 2주보다 못한 시간인 것입니까? 조민은 대학 입시에 있어서 해당 스펙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는 딸 부정 입학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거듭 확인되고 있는 건 조국의 거짓말뿐입니다. 기록이 남아있는 명명백백한 사실을 진실을 퇴치 혀를 삼아서 오도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00일이 남지 않은 수학능력시험을 위해 수많은 수험생들이 피땀 흘려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식당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서 느낄 박탈감은 어떨까요? 명문사 고려대학교는 몇몇 학생들에게는 재수 삼수까지 하면서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고려대학교 스티커를 자신의 플래너에 붙여놓고 매일 바라보며 간절한 꿈을 꿉니다. 조민이 차지한 그 한 자리 때문에 눈물 흘렸을 정정당당한 수험생과 그 가족에게
조국과 조민은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조국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리에서 당장 사퇴하고 본인의 위선과 거짓, 범죄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며 그에 따른 적법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개인의 위선과 거짓, 범죄를 덮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수호하는 최선봉의 자리에 어찌 조국이 설 수 있겠습니까? 조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영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좋은 말이고 귀에 발린 말입니다. 그러나 왜 본인은 정작 붕어, 개구리, 가재를 희생시키고 하천 밑바닥을 기는 남의 여의주를 뺏어서 자신의 딸을 용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까? 이에 우리는 조국 딸 조민의 학위 취소를 요구합니다. 부정으로 점철된 조민의 고려대 입학을 전면 취소하고 이어서 의전원의 자격도 박탈해야 됩니다. 지난 정권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정유라는 중졸인 학력으로 돌아갔습니다. 정권이 다르다고 사람이 다르다고 다른 잣대와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 지금 바로 자신에 대한 정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법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조국이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길이자 진정한 안가주망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공정사회를 위한 대학생 모임은 조국을 직격 직권남용죄, 뇌물죄로 조민을 업무방해죄,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조국을 개돼지, 가재, 붕어, 개구리 취급하는 조국은 법의 정의로움과 엄중함을 절절히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진상이 낱낱이 드러날 때까지 추궁하고 추적할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치러왔고 또 치를 저희 대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다른 국민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추천. 아, 하나 둘. 아. 자, 우리 동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시간이 2시입니다. 아, 2시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 오늘 서울에 수백만 명 올라갔습니다. 대구 사람들도. 그래서, 아, 이렇게, 아, 여기 지금. 그런데, 저희 이제 저희도 서울로 올라갈까 생각을 했는데, 그럼 대구는 누가 지키노? 그죠? 그래서 또 서울 못 가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오늘 동대구역에서 동지분들이 많이 안 와도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 동대구역에 지나다니는 많은 우리 또 우리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알려드려야 될 그럴 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은 2시인데 조금 더 있다가 저희가 우리 군가 한 곡 듣고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저 입구에요. 우리 저기 긴급 대국민 여론조사 문재인 조국 구속 찬성 반대 저기 스티커 안 붙이신 분들 스티커 붙이고 계십시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우리 민족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 이 동대구역에 동상 세울까 말까 찬성 반대 그리고 그 찬성 반대 쪽에 가서 스티커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저 뒤에 지금 서명란이 있습니다. 거기 서명 안 하신 분들 서명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25일 날은 서울에 갑니다. 그래서 또 서울에 같이 버스 타고 우리 문재인 잡으러 문재인 끌어내리러 같이 가실 분들은 저쪽에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군가 한 곡 더 듣고 그리고 전시 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명 안 하신 분들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티커 안 붙이신 분들 스티커 붙이시기 바랍니다. 예. 서명도 부탁드립니다. 사장님도 서명하십시오. 우리
너를 목숨 걸고 처단하리라. 수백만의 우리 동포를 유린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지금 9월달에 우리 중국을 통해서 남한으로 탈북하던 우리 탈북자들이 수십 명이 북한으로 북송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 코에다가 철사로 코를 끼고 손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철사로 끼고 인질로 처참하게 끌고 갔습니다. 민족의 반역자 살인 백종남의 자식 김정은 너를 반드시 처단하리라. 정말 멋진 노래입니다. 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서울에 대구 시민들 많이 올라가셨습니다. 오늘도 서울에 한 300만 명 또 올라갔을 겁니다. 자, 서울 다 올라가면 대구는 누가 지키노? 자, 우리라도 지키러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좀 미미하지만
그렇지만은 우리 때문에 또 대구 시민이 살아날 겁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사람들 정신 차릴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맞죠? 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 동대구역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대사단 이영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대구!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멀리서도 오시고 동대구역에서 오늘 2회차로 오늘 태극기 집회를 합니다. 아직 홍보도 많이 안 됐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나 이 동대구역이 대구 중심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 놀라운 그러한 애국의 바람이 동대구역을 통해서 불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자, 그러면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빨갱이 정권 문재영이 간첩놈이 제일 싫어하는 태극기, 절대 외국에 나가서도 가슴에 태극기를 달지 않는 그 사람이 이 나라 대통령이랍니다. 창피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애국 시민들은 이 시간에 가슴에 앞에 전방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서, 문재인이 그렇게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태극기를 향해서 예의를 갖추겠습니다. 자, 전방에 있는 태극기를 향하여 경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부터 4절까지 지금 이 나라 정권에서는 애국가 가사를 바꾸고 애국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나라 백성들을 그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대구역에서 오늘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여러분, 이 동양의 조그만 나라, 정말 미국에서는 저 서양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조그만 분단 국가,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6.25전쟁 때 많은 외국 20대 젊은이들이 숨졌습니다. 미군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20대 젊은이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의 미군들이 부상을 당해서 사망하신 분이 있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미국 국가를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에 같이 버리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피 뿌리며 순국하신 우리 순국선열들과 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 나라를 구하다가 목숨을 버리신 유엔 장병들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바쳤던 전무일 장병들 순국선열을 위해서 다같이 묵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화로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간첩놈은 이 나라 법을 바꾸고 이 나라 법을 바꿔서 이 나라 많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했던 국민들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에 북한과 같은 인민무력부 같은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이 나라를 공산화하려 합니다. 정말 위급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씨도 좋고 정말 이 가을철에 단풍 구경 가지 않고 이렇게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신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구 대사단 우리 대구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군간곡 듣고 우리 멀리 부산에서 오신 최호원 교수님 우리 연설을 한번 우리가 하고 해야지. 자, 일단 우리 군간곡 듣고 우리 다음 연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동대구역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우고 민족 정기를 발에 세우자. 지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정정당당 코리아 박민철 위원장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족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 동상 세우고 자유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대표 박민철입니다. 이 행사는 행사의 주체 주관은 민족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 동상 바로 세우고 자유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협력단체는 태사단 정정당당 코리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이 행사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서울에 많은 우리 애국 동지들께서 문재인 퇴진, 조국 구속, 공수처 설치 반대 집회에 많은 분들이 올라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곳에 우리 대구 애국 시민 그리고 부산에서 저희 대구 동대구 광장 태극기 집회 도와주시기 위해서 같이 와주신 최우원 교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산 애국 동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국 주사파 정권이 최후의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이 사태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제 테러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국 주사파 정권 퇴진만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테러가 없는 이 문재인 정국 주사파 정권이 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회의 패스트트랙에다가 이 공산화 또는 공안 통치 좌파 독재로 가는 이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획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여러분 결사적으로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법안에는 말도 안 되는 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한 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고위공직자의 군 장성 그리고 예비역 장성까지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이 독재로 가기 위해서 군부를 장악하려는 시도입니다. 군인은 엄연히 군법이 있고 또 군검찰이라는 특수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형법에 따라서 군인들은 관리가 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에다가 현역 군 장성과 예비역 장성을 공수처에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결사 반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수처 법안은 우리가 앞으로 절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과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이 앞장서서 이 공수처 법안 공산화로 가는 공안 통치로 가는 좌파 통치로 가는 이 공수처 결사 반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동대구역 광장 그리고 부산역 광장 대전역 광장 서울역 광장에다가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님 동상을 세우겠다고 저희가 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에 맞게 많은 우리 시민들께서 지나가시면서 여론에 동참을 해주시고 찬성 여론에 동참을 하시고 또 서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냥 가시는 분들 여론 조사 찬성에 뭐 반대도 좋습니다. 찬성을 해주시고 서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괴 김정은 집단이 핵을 100개 가지고 있니 500개 가지고 있니 이렇게 미국을 미국 정보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북괴가 왜 핵무기를 개발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자주 국방을 외치면서 우리가 경제를 건설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과 경쟁이 되지 않는 북괴가 비대칭 전략으로 재래식 무기로서는 대한민국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북괴 김일성이가 간파를 하고 비대칭 전략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재래식 무기 군비 증강을 자주국방을 통해서 발전을 시키셨고 그와 맞춰서 핵무기 개발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월성 그리고 고리, 영광 등 여러 곳에 프랑스 등 선진 원자력 선진 국가로부터 기술을 도입을 해서 원자력 발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월성에 있는 원자력 4기는 중수로입니다. 중수로. 그리고 경수로와 중수로 이 차이는 뭐냐? 중수로는 천연 우라늄을 그대로 투입을 해서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원자력 기술이고 경수로는 가공을 해서 그 가공된 원자를 가지고 발전을 하는 시스템이 바로 경수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수로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자탄 그러니까 핵폭탄의 원료가 되는 프로토늄을 추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그 많은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것을 핵무기 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다음 지도자에게 권력 이양을 하시고 내려오실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은 불의의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 우리 후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원통하고 비통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 지천에 깔려 있는 플루토늄을 이용해서 북괴가 개발하고 했는 이 핵폭탄에 맞서서 우리도 반드시 핵무기를 개발해서 이 비대칭 전략이 아닌 대칭 전략에 맞도록 북한과 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그만큼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위대하신 분이고 수십 년 뒤를 내다보시고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또 자주 국방을 위해서 헌신을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족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님 동성을 전국 4대역 동대구역 부산역 대전역 서울역의 광장에 설치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 힘을 모아서 우리 끝까지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동대구역에서 민족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 동상 세우기 정말 여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민철 우리 공동위원장입니다. 자,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열심히 하라고요. 네, 열심히 하면 뭐하노. 문재인이가 다 말아먹는데 핵발전소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도 월등히 앞선 핵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핵기술자들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지를 못해서 외국으로 다 나간다. 기술이 유출 다 된다. 이 대통령이라는 게 세상에 나라를 망치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어요. 맞죠?
세상에 뭐 엊그저께 보니까 뭐 피우진 보훈처장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도 안 돼. 그 피우진이 에? 그런 장관감도 안 되는 것 같다가 세상에 청문회에서 하려고 그랬더니 어? 선서도 하지도 않고 진실도 밝히려고 하지도 않고 참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장관으로 세워놨으니 이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대한민국 대표 축구선수들이 저 북한에 가서 축구시합하다가 세상에 1대0으로 이기고 왔으면 우리 손흥민이 다리 부러졌을 거야 아마. 예? 세상에 이 나라 국가대표도 지키지 못하는 문재인이 이게 대통령입니까 여러분? 문재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내려야 돼요. 자 그럼 요점 내면 우리 구호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문재인! 자 문재인 구속으로 통일합시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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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통령감도 안 되는 게 청와대에 앉아있으니 나라를 망치고 경제를 망치고 자기 혼자 외국 나가서 쪽팔리는 거는 괜찮다 이거야. 그것도 쪽팔리지만은 자기 국민, 자기 국가 대표 선수가 외국에 나가서 기싸대기를 맞고 축구에서 한 골만 집어넣고 오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오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문재인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끌어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자 그러면 우리 또 군강곡 듣고 다음 여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씨도 좋은데 단풍구경도 안 가고 애국하시겠다고 태극기 집회 이렇게 참석하신 귀한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계시는 분들 때문에 이 나라는 살아납니다. 나라가 뒤집어지든지 말든지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단풍구경 가면 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말 이 나라 위기 때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 몇몇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왜 오늘 이렇게 태극기 집회를 하겠습니까? 이 나라의 위기 때 이 위기를
KBS MBC 쓰레기 방송에서는 진실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여론조사를 해서 국민들이 직접 보고 여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지금 입구에 긴급 대국민 여론조사 문재인 조국 구속 찬성 반대 스티커 아직 안 붙이신 분들 스티커 붙이십시오. 여러분들 저거 지금 한 사람 앞에 스티커 하나씩 드립니다. 그러면 저거요 우리가 100명이 붙이면은요 반대 한 명 두 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99%입니다. 그런데 여론에서는 문재인이가 세상에 40% 50%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쓰레기 방송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티커를 붙이면은 100명, 200명이 붙이면은 반대가 4명, 5명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넣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기 스티커 안 붙이신 분들 스티커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 동상에서 여기 찬성 반대 여러분들 확실한 의사표명하십시오. 민족의 영웅 이 나라를 가난한 나라를 먹고 살게 해준 나라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합니까? 지금 이 나라 학도 정교조 빨갱이 선생님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그 하얀 백지 같은 어린 학생들에게 빨간색을 칠해버렸습니다. 이 빨간색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정교조 교육을 받고 어린 학생들이 위대하신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라 그러고 독재자라 그럽니다. 더 알고 나면은 위대한 민족의 영웅이라는 것을 이 정교조 빨갱이 선생님들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려드려야 되니까 오늘 귀하신 분 나오시는 분들 그 내용을 잘 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자 오늘 멀리서 오셨습니다. 부산에서 우리 대구 동대구역에서 이렇게 저희들을 태극기 집회라고 했지만은 부산에 남포역 7번 출구에 가면은 부산대학교 우리 차우영 교수님 변함없이 태극기 집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차우영 교수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차우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이 분출해서 드디어 국민혁명 구국혁명에 불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8월 15일 10월 3일 10월 9일 서울에서 모든 거리를 완전히 메워버린 그 세계사적인 엄청난 인파 우리 국민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훌륭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몰려 나옴에 있어서 당당한 각오와 결의를 다지면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 간첩 문재인을 사형에 처한다! 간첩 문재인을 사형에 처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한다! 단호하고 강력하게 우리가 구국혁명을 승리로 이끌어서 대한민국을 살려내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천만 명의 국민이 서울 시내를 완전히 꽉 메우면서 몰려나온 겁니다! 세계사에 이러한 위대한 인파가 나온 적이 없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보다도 위대하고 영국의 시민혁명보다도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구국혁명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렇게
엄청난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이런 인파가 몰려 나왔음에도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려내겠다고 하는 결의를 가진 그러한 국민들의 마음이 있었음에도 아직 청와대 안에 간첩 문재인 이 녀석이 아직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 용서할 수 없지요. 자, 그래서 우리 국민혁명 위대한 구국혁명은 마지막 하나의 결말을 지어야만 됩니다. 이 마지막 하나의 결말은 뭐냐? 우리 1천만 국민이 모조리 청와대로 몰려 들어가서 간첩 속을 청와대를 반납시키고 청와대를 폐반한다. 우리는 당당히 간첩 속을 청와대 함락 그리고 청와대 폐반 이것을 내거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당당하고 강력하게 모든 국민이 10월 25일 10월 26일 모두 다 청와대로 몰려 들어와서 간첩 속을 청와대를 함락시킨다. 그리고 청와대를 탈환해서 즉시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로 복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승리를 전세계에 선포할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승리고 이러한 승리로 가기 위해서 이제 전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모든 대결에 있어서 마지막 승부를 결정짓는 데는 정신력,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해도 그 정신력이 흐트러져 있거나 방향을 올바르게 잡지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대구역 광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구국 정신을 구심점으로 뭉쳐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철체전명의 위기에 놓였을 때 그리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못 사는 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상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거지 나라였던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대한민국을 우뚝 세우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강인한 정신으로 불굴의 형식으로 폐허를 딛고 일어나서 전 세계가 놀라자빠지는 세계사적인 번영을 이루어냈습니다. 여기에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그 한마디 내 한몸 바쳐서 내 한몸 조국과 민족을 위해 여러분들 다 그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쓰신 그 글 다 보셨죠? 내 한몸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이런 정신으로 일생을 사시고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바로 대한민국이 일어선 겁니다. 우리가 이제 74년에 걸친 이 빨갱이들과 우리 애국 국민들과의 그 지나긴 대결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74년이 넘었죠. 정말 지긋지긋하게도 저 빨갱이들이 아주 사악하고 더럽고 집요하고 악바리 같은 이런 정신으로 어떻게든
모든 사기와 거짓, 위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대한민국을 망치고 무너뜨려서 국회에다가 갖다 바치겠다고 이따위 빨갱이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 이것에 맞서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이것들을 토벌하고 응징하고 뿌리 뽑기에서 진앙인 대결을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진앙인 대결을 완전히 정말 짓고 이 땅에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저런 더럽한 사악한 빨갱이들은 한 놈 한 조각 남겨놓을 수 없다. 결론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번 9.9혁명 10월 25일 26일 전 국민이 빨갱이 수를 청와대로 몰려들어서 간첩 문재인 여식 끌어내서 괌으로 끌고 밟아버린다! 밟아버린다! 이 자식 더러운 거로 망하고 치사하고 범죄자들인 걸 보면 극악 흉악범이고 더럽기로 말하자면 똥파리보다도 더 더러운 놈이니라! 우리 국민이 밟아서 똥파리같이 문대버려야 됩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위대한 국성 정신이 살아 숨쉬는 우리 대구의 시민들 모두 한 명도 남김없이 서울로 몰려와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부산 대구에서 외쳐온 전 국민에 의한 국정명 드디어 결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부산과 부산 광복동 그리고 대구에서 외쳐온 5천만 국민에 의한 전 국민에 의한 9천명 1천만 명이 서울 시내에 집결해서 간첩 잡으러 몰려가는 그 9천명 맨 처음에는 과연 그렇게 될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당당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완전히 이 현실을 승리로 결론 짓고 매듭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국정시효로 모든 국민이 무장하고 하나로 단합한다. 지금 우리가 되돌아보면 지난 세 번 걸친 엄청난 세계사적인 인파가 모였지만 왜 청와대로 몰려들어서 간첩 문재인이 잡아서 처벌하지 못했는가? 여기에는 그 마음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엄청난 세계사적인 인파가 몰려나왔는데도 국가의 역적 문재인을 잡아 죽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시위부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국민이 나올 때는 분명히 역적 문재인을 잡아주겠다 이렇게 단단히 맞먹고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이런 인파가 몰려나왔는데 그 인파면 충분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저 청와대를 함락시키고 문재인이 끌어내서 사형에 처한 것은 충분하고도 남은 것입니다. 일진이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예친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었을 때 다음 모스크바 시민들의 규모는 우리 서울에 모인 인파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 이러한 인파로 10월 25일 10월 26일에는 모두가 하나가 돼서 청와대로 밀고 들어와서 간첩 문재인이 체포해서 즉시 그 일당 모두와 함께 사형에 처한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오로지 우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처럼 국가적인 민족적인 차원에서만 생각을 해야지 절대
어떤 정파나 어떤 계파적인 이익을 따지는 그러한 저속한 차원에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혁명 여기에 나서는 데 있어서 지난 10월 3일, 10월 9일 이 인파를 이끌었던 지휘부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우리는 요구하는 바입니다. YS계열 저 쓰레기 같은 영삼이 계열의 개파적인 이해개선 그리고 정파적인 그 이해 계산하는 거 깨끗이 버리고 우리 뒤 구국의 일념으로 구국혁명의 국민들과 하나가 되라. 국민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움직이는데 저기 연단 위에 일부 지휘부에서는 032 계열의 정파적인 이익을 따져가지고 아이고 이것을 문재인이 청와대로 가지 말고 청와대로 밀고 들어가지 말고 대충 넘겨가지고 선거국면으로 끌고 와서 연방제 겸 내각제 겸으로 결말짓자 이따위 계산을 하고 있다면 천벌이 떨어집니다. 바로 이따위 속다 들여다보이는 정파적이고 개파적인 그러한 어리석은 계산을 했기 때문에 1천만 국민의 위대한 힘이 역정을 처단하는데 이르지 못했던 겁니다. 이번에는 그 영삼이 계열에 추잡하고 더러운 이익에선 깨끗이 버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국가가 명령하는 그러한 결단의 차원에서 국민과 함께 움직이기 바란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과 그와 같은 그런 구국의 정신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 간첩 문재인 일당 빨갱이 일당 완전히 다 섬멸해버리고 뿌리 꽂고 문재인이 사이에 차고 이렇게 해서 빨갱이를 소탕하면 북괴를 무너뜨리고 중국까지도 해체하는 그런 길로 당당하고 강력하게 나아가는 마음, 이것에 대해서 일부 국민을 속이는 이러한 정치 몰입애들의 032 계열의 그 추잡한 재산, 이것은 국민에 의해서 규탄되고 추방될 것입니다. 032 계열의 김무성이 같은 이러한 쓰레기 잔놈의 그 재산 뭐냐? 청와대를 국민이 몰려들어가서 문재인을 처단하게 되면 그 몸뚱이가 무성이 일당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런 적화공작 범죄로서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62마리의 범죄자 일당에게 그 몸뚱이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를 쳐들어가지 못하고 청와대를 함락해서는 안 되고 문재인이가 죽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문재인이와 야합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그것들의 생각으로는 선거 국면으로 시간 끌면서 넘겨가지고 여기서 야합해가지고 무성의 계열에서는 내각제 문재인이 계열에서는 연방제 이렇게 해가지고 개헌으로 나가서 너 좋고 나 좋고 같이 국민의 눈을 속여서 살아남아보자. 이따위 계산을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국가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하늘에서 불벼락이 칠 겁니다. 이따위 얄팍한 계산 다 속이 들여다보이는 거고 다 익히는 그따위 추잡한 저질의 술술을 부린다면 결국 북괴에게 이용당하고 국계에 덜미 잡혀가지고 적화되는 이런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잘못된 마음
추잡한 정파적인 재산은 결국 빨갱이들에게 이용당해서 빨갱이들에게 덜밀 잡혀가지고 결국에는 북괴로 따라가 넘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중공의 아가리로 대한민국이 사라지게 되는 이따위 꼴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부역자는 빨갱이에게 결국은 끝내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더러운 꼴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김무성 일파 그리고 8월 7일 10월 3일 10월 9일날 우리 위대한 국민혁명 북혁명을 농락한 그 지휘부에게 지휘부의 일부 불순한 자들에게 지금이라도 영삼이 계열에 추잡하고 더러운 정파 개파적인 이해 계산을 말짱이 버리고 깨끗이 버리고 국민과 국가의 명령에 복종해서 국민과 하나가 돼서 10월 25일 26일 청와대로 모두 모여서 간첩 속을 청와대를 반납시키고 문재인이 간첩과 끌어내서